위에 무법적 발매기. 갈매기가 과자를 훔쳐갔구나. 갈매기 나빠. 갈매기도 과자를 좋아하나 봐. 응, 갈매기는 뭐든지 잘 먹거든. 궁금이랑 똑같네. 야! 저기 봐, 갈매기 떼다. 우와, 나는 모습 멋지다. 오늘은 갈매기에 대해 알아볼까? 응. 갈매기의 생김새는 부리는 노랗고 날개는 어두운 회색이고 끝부분은 검은색이야. 갈매기 발은 노랗고 물갈퀴가 있지. 갈매기는 온 세계에 바닷가 근처에 어딜 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아. 무엇이나 잘 먹는 갈매기는 물속의 고기뿐만이 아니라 음식 찌꺼기, 물고기 시체 등 못 먹는 것이 없지. 갈매기는 물고기를 사냥해 먹기 때문에 갈매기가 떼지어 다니는 곳에는 반드시 물속에 물고기 떼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 갈매기는 온 세계 바다 어딜 가도 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 저렇게 떼지어 멋지게 날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 하면 갈매기가 떠오르는 것이 아닐까? 정말 그런 것 같다.